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흥시 도시농업 한마당이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북부권 시흥 아이꿈터가 드디어 개관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흥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를 소개합니다. 5월 다섯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데믹이 선언되고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흥에서도 도시농부들과 시민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제5회 시흥시 도시농업 한마당인데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도시농업 한마당은 201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시민 농사 짓다 도시 웃음 짓다를 주제로 6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 이틀 동안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도시농업 한마당은 660세대 주민들이 도시농업 활동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도시농업 체험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사회 활력을 꾀하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방향과 모델을 보여줘 도시농업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시흥에서 북부권 시흥 아이꿈터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북부권 시흥아이꿈터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이었던 권역별 아동회관 조성의 추진사항이었는데요. 배움과 놀이, 돌봄이 어우러진 열린 문화공간을 목표로 조성된 시흥아이꿈터는 놀이꿈터와 요리꿈터, 배움꿈터, 파티룸 등으로 구성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와 놀이전문가 등의 생각을 더해 만들어진 117평 규모의 놀이꿈터는 지속활용 가능한 창의적 놀이공간의 역할을 해내길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교적 초등 돌봄 공급률이 높은 남부권에선 2024년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흥시는 지속적으로 아동친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뜨거워진 지구,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시흥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 바로 시흥형 탄소중립 실천중점학교 흥탄 프로젝트입니다. 흥탄 프로젝트는 학생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알아보고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직접 설계해 실천한 후 모바일 앱인 탄소가계부에 기록하는 활동인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8개 교 87학급 3천여 명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흥 에코센터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내년엔 참여 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의 탄소 중립 교육 그리고 학생의 실천을 시작으로 가정과 지역으로 더욱 확산돼 환경 교육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